팀장님, 예, 뭐 아직도 뭐 풀리는 게 없네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정말 팀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별로 이렇게 크게 기대될 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건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네, 네. 어차피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무조건 다 좋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그건 당연하죠.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 참여할 때는요.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그러면 어려운데. 네. 그게 잘안 되죠.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50포인트를 하회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죠. 보안 장비 업체. 네. 거기에 대해서 규제. 근데 그게 큰 여파는 아닌데 중국에서 그 종목이 하한가를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10%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주변 종목들까지 다 동반해서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그러면서 이제 부담을 가졌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나쁘게 돼 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달 전에 타결이 돼서 추가 관세됐던 부분들이 처리가 돼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국제 물류 같은 것도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고 또그 말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썸머랠리를 할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저희의 기본 시나리오고요. 그렇게 좋게 봐야 되니까. 자, 그럼 뭘 사야 되냐? 결국 합의가 되니까 물류 좋아지고 그럼 수출 증가해서 수출 대응 주네.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6월 달 전에 합의가 안 됐다. 안될 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반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반반인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게 되면 이안 되게 됐을 경우에 두 가지 매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하지 않고 일단은 그걸 연기시켜 놓고 협상을 재속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고 협상을 안 해버리는 경우. 아, 그건 최악이죠. 협상을 안 해버리면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그쵸. 커지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연준의 통화정책은 바뀌겠죠. 그거에 대한 나중에 어느 정도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으면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줄수 있는 그게 이제 9월달이나 돼야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면 그 전까지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진짜 IMF 때처럼 1800도, 이게 그때 당시 수준이 지금 1800포인트거든요. 이게 그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이제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해버리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다 빠져나야죠. 주식시장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달러 ETF를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있어도 되겠죠. 그때는 티움 조건 이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6월 달까지 합의가 안 되고, 대신에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하지 않고, 그 협상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다운 반등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다운 조정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2000포인트 미만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면 시장은 상당히 박스권 안에서 그렇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종목 그렇죠.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돼 버리면 내년도 4월달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을 하고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들 또 왔다 갔다 급등락을 하고 하고. 또 바이오 업종들 급등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 이럴 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냐, 또는 타결이 안 되냐, 이두 가지인데요. 이거를 볼수 있는 거는 결국은 달러원 환율이에요. 왜냐면 달러원 환율이 하락을 하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가 강합니다.
물론 이제 100% 순매수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봐서 시장의 글로벌 전체 경기가 괜찮다라면 이게 좋아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 근데 달러원 환율이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차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섣불리 이것저것 대응하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 등락만 보이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지금 현재는 2050에서 뭐 2150포인트 정도 내에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섣불리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에 따른 좀 흐름들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